당신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과 조우할 것이다. 이 경험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부자의 사고법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자기암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이 자기암시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에 대해 낱낱이 분해해보도록 할게요. 나폴레옹 힐이 저서에 직접 기술한 실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그 남자는 단두대로 끌려 올라갔어요. 사형 집행인들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린 다음에 머리를 칼 아래에 딱 두었고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형 집행 명령이 딱 나고 이 남자의 목에는 칼이 아니라 얇지만 되게 무거운 판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목에 칼이 떨어지는 줄 알고 누구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정말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자의 목에 떨어진 건 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판자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형 집행인들도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집행인들이 이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물을 남자의 목에 살살 붓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왜 했냐면요. 마치 따뜻한 피가 목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사실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가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목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요. 그렇다고 판자의 무게 때문에 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그런 부상조차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는 정확히 7분 후에 이 남자가 사망했음을 정식으로 선고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던 이 사형수는 당연히 자신의 목에 무거운 칼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무거운 나무 판자와 따뜻한 물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는 나폴레옹 힐 저서에 직접 기술된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암시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암시라는 건요, 심리학의 원칙들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고 강렬한 원칙 중 하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멀쩡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래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건강하게, 심지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면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보면 막 쇠구슬이나 목걸이 같은 걸로 진짜 운동하듯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흔들면서 최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을 최면술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암시, 즉 사람을 최면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들은 가장 먼저 일단 인간 정신의 의식 영역을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걸 무력화라고 하거든요. 이 무력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사람의 정신이 무장해제되고 나면 최면술사는 이제 암시를 통해서 최면에 걸린 사람의 잠재의식 영역을 공략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면에 걸린 사람의 이 잠재의식은 최면술사가 지시하는 모든 말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의문을 품지 않고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모든 것들에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걸 최면술사와 피최면자가 아니라 각자 우리 개개인의 자기 암시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폴레옹 힐은 바로 이걸 자기암시를 하는데 스스로 사용할 수만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가둬두고 막 감시했던 문지기 같았던 그 정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잠재의식에 채워넣으면 마치 최면술사의 말에 이리저리 반응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이 매사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공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과도한 규칙과 공식은 본질을 흐리고 논란을 가중시킨다. 인간의 정신은 풍요로운 돼지와 같다. 성공은 간단하다. 가출한 정신을 찾아 데리고 와 이 비옥한 돼지에 제대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뿐이다. 살다 보면 정신이 아플 때도 있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병든다. 그러니 정신을 치유하면 몸의 병도 낫는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의 힘에 관한 훌륭한 책을 찾아 읽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정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의 매시, 매분, 매초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아무 씨앗이나 뿌려댄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정신이 이상하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만든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당신의 몸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자기 암시는 정말로 치명적인 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슬쩍 던지는 말들이 주는 힘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사실 정상 체중 범위 내에 있는데도 이 사람은 평생 뚱뚱한 자신에 갇혀 살게 되니까요. 이 슬쩍 던지기가 바로 일종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막 노골적으로 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이 슬쩍 던지기는 사실 우리 일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상 초반 말씀드렸던 사형수의 가짜형 집행 사례에서 군중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분위기를 막 몰고 갔잖아요. 이제는 아니야 너 안 죽었어 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야죠. 스스로를 이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써서 붙이기예요. 진짜 좀 신기한 게요,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부자가 된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진짜 무슨 짠 것도 아니고 저는 써서 어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화장실이나 화장대 거울, 스마트폰 케이스 뒷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배경화면, 별별 눈에 닿는 물건들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 아니면 하다못해 나는 진짜 멋있다, 성공했다 같은 문구라도 써서 붙여 넣어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속으로 한번 읽어보고 아무도 없으면 소리 내어서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도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암시의 원리로 인해 여러분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정말 강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자기 암시가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상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진실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셀프 슬쩍 던지기를 해서 의식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성공할, 성공한, 이미 성공한 성공형 인간으로 무장해제가 됐다면 이제 진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전투적으로 잠재의식의 목표를 심는 겁니다. 심는 방법,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의 길이가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와이 대저택 인수분해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정말 디테일한 실행 방법들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힐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한 곳이다. 그 사람의 정신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심상을 정신 속에 그려 넣었고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었다. 솔직히 말해 인간의 정신이 환경, 조건, 사물 등 무언가에 관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 심상이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다. 더욱이 정신이 그 그림에 아주 오랫동안 매우 고집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심상으로 표현된 대상을 아주 열렬히 원한다면 그것이 실현되는 날은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다.
여러분의 중점 목표로 돌진하실 때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딱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 자기 암시의 원리를 끈기 있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고집스러운 모든 면모를 조각 모으기 하듯이 다 끌어 모아서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최대한 할당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한테는 그런 면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문지기가 막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말처럼 과도한 규칙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혼잣말로 아 또 뭐래 하시고요. 기억하시죠? 자기 암시로 이 문지기를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씨앗을 심으셔야 해요. 이거 하나면 게임에서 여러분은 늘 우위를 차지하실 수 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물은 저절로 수평을 이룬다.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은 받은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아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대자연과 꼭 닮았다. 친절한 행위에는 친절로 화답하고 불쾌한 행위에는 적대적으로 반응한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울과 같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웃고 계시다면 거울 속 여러분도 웃고 있을 거잖아요.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만 쏙쏙 데려와서 여러분의 정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정원이 싹 갈아엎어질 수도 아주 일부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끌어당김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조심히 하세요. 친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이나 취향, 성향,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잖아요. 동료인 무리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 무리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다가도 아... 인생 바꾸고 싶은데 라는 정신적 지각 변동이 한 번씩 일어나면요, 엄청나게 친했던 그 무리와도 불편해지는 진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여러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슬쩍 던지는 말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거고요. 아니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가?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폴레옹 힐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인류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과 조우할 것이다. 이 경험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수단으로 나는 매일 밤 상상회의를 열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내 앞에 커다란 회의 탁자가 놓여 있다고 상상했다. 그런 다음 닮고 싶은 사람을 5명씩 초대해 그 상상의 탁자를 채웠다. 이 자기 암시를 통해 나는 상상의 자문단으로부터 매일 1시간씩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설파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몇 분간 내 모든 관심을 상대에게 집중시켰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내가 하버드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는데 나는 그와 대등해지겠다며 가능하다면 그를 능가하겠다는 목적으로 내 정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그를 탐구하고 상상 자문단 자리에 앉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날까지도 이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네, 여러분.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 말만 던져놓고 해결책은 제시를 안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5명이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상상 자문단 회의에 초대할 5명을 골라 매일 여러분의 탁자에 앉혀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좋을지 그런 사람을 찾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신이라는 여러분의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정신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무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저자 나폴레옹 힐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암시의 원리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반복해서 말하라. 시작하고 곧바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암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잠재의식 영역에 즉각 도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암시 여행의 종착지에 이르렀다. 자연 상태의 라듐 1mg을 얻으려면 1000톤에 달하는 흑토성이 광물과 씨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천연 라듐을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라듐이 매우 고가에 팔리는 이유 중 하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